그래갖고 편안하게 눈 감고 내가 멋이라 멋이라 하면 이게 흔들릴 거예요. 그럼 흔들어 달라는 뜻이거든. 그러다가 한 손에 이거를 와 흔들리면은 저거 방울을 잡고 같이 이렇게 흔드시면 돼. 그래, 잘못했다고 속으로 빌고 옛날에 그렇게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어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울어도 되고. 이래 벌써 신이 늙어가지고, 제자도 늙었지만 신도 늙어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못 춘다. 조상의 거에 묶이고, 칠성의 벌전에 묶이고, 산신의 벌전에 묶여서, 뭘 할라 해도, 어? 그렇다고 엄마가 뚱뚱해서 못 뛰겠나?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신에서는 이렇게 들어서서 제자한테 와서 일러주자 들어섰고,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제자였는지 몰랐다고, 다 알고 있어도 네가 기만 했었다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몸을 어떻게 닦아 주실지. 어? 동정하셔? 그러면 용서하세요가 아니라 누군지 물어보면 다 준다. 오늘날에 성씨가정에 오대봉천에 세준불사 할머니 동참을 하고, 저이 삼신 할머니 동참을 하고, 니노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이리 살아도 못 살고 저리 살아도 못 살고 여자로도 안 되고 아내로도 안 되고 제자로도 안 되면 지금이라도 걷어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노하고 힘주지 말고 뻗어서 흔들어. 여기다 힘준다고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 아니잖아. 오늘날이 들었으니 맑고도 깨끗한 이 신을 다 눌려놓고 덮어놓고 벌써 태중신명이라 6살, 7살 넘어가고 13살 넘어가고 17살 넘어갈 때 말문으로 하달했고 예감으로 하달했고 직관으로 다 하달을 했다. 그리고 저 아이 놓고 남편하고 못 살게 되었을 때도 하달을 했고 저 아이가 16, 17살 신의 가문을 갖고 있었을 때도 너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했다. 아니야? 네이노. 신에서 아무리 눌려봐도 이 아망생 고집 센 여자야. 신랑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손자 잡아먹고 너 혼자 살아. 그러니 지금부터 할머니가 들어서면 몸으로밖에 안 준다 지금은. 그래라도 할머니 실컷 풉시다. 내하고 실컷 풀어서 우리 영감도 살려주고 새끼도 살려주고 손자도 살려달라고. 알았죠? 숨이 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터진다. 이게 숨골이 탁 터진다고. 터지고 나면 괜찮아. 가자! 그리고 엄마한테 동자 얘기가 있고 선녀 얘기가 있거든? 어? 동자가 있고 선녀가 있으니까 속으로 불러봐. 애기씨들 있어도 나는 몰랐다. 응? 언니. 흔들면서. 언니야. 언니야, 나 선녀 왔어. 이쁜 언니다. 언니 이뻐. 언니 울지 마. 앞으로. 많이 힘들었어. 물어봐야지. 내가 지켜주고 있었어도 엄마도 몰랐고 언니도 몰랐어. 이렇게 해. 나 선녀인데. 답답해. 우리 엄마도 답답해. 엄마 가는 길, 언니가 가는 길 맑고 깨끗하게 해줘. 그리고 엄마 마음 잡고 따라올 수 있게 해주고. 이제는 엄마 말잘 들을 거야.
그땐 젊었잖아. 알았지? 자, 들고 인사하자. 절세 보내. 오늘날에 어찌되었건 이 한만원 조사, 원만원 조사, 이 원정을 통해서 왜 맨 밑에 있는 물이 너다. 너가 성씨 가정에 할매 때부터 잘못된 거, 최씨 가정에도 잘못된 거, 이씨 가정에도 잘못된 거, 서씨 가정에도 잘못된 거, 이 줄을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 하나밖에 없고, 성씨 가정에는. 최씨 가정에는 너가 아들 하나밖에 없고, 그래. 여도 형제간에 있다 캐도 너것만만 이래 멀쩡하게 살고. 그러니 이 조상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 얘 옳았구나 하고 너한테 가서 우리 원정을 다 얘기하기가 바빴다고. 왜 엄마가 알아주면 되는 거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래 만 조상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리 잘 잡아내고 난 다음에 네가 잘 닦으면 네 건강하고 이 길로 안 가도 되고 직업 성수로 열어주고 돈 성수로 열어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 네 몸주 동자선녀는 장사하고 싶어 죽겠다. 돈 벌고 싶어 죽겠고. 부당 무슨 부당. 처박아놓고 절하라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 흔들고 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돈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인업으로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리고 우리 이시아 부인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이것은 최씨 가정 성씨 명당의 일이고 대신에 엄마가 신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 오늘 잘라준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 몸주 직성을 잘 찾아서 있다는 거 아까 느꼈겠지만 원래부터 알고 있지만 어떤 갈래로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두 개만 뽑아봐. 잘 판단해서 물 한 그릇 뜨고 나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이렇게 너한테 오시는 몸주 할머니, 맑고 깨끗한 할머니. 그래서 이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너 몸주 대신해서 소원하는 바, 우리 이시 부인이 소원하는 거,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자식이면 자식, 직업이면 직업. 이거는 재수 깃발, 이거는 하얗게 오는 아까 불사 할머니 같이 깨끗한 할머니, 너의 몸주 대신해서 합의수위해서 너를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이 가정 명당에 기울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